이번에는 문적기를 해볼 텐데요. 문적기는 말 그대로 문 모양의 종이를 접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이 색종이의 가운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반으로 접습니다. 그래서 반으로 접은 다음에 펴가지고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반으로 접습니다. 디자인 싱크가 관련된 점이 있고 여기 할 때 이제 나중에 타이틀을 이렇게 붙잖아요. 위에 딱 하나만 넣을게요. 괜찮아요? 네. 이렇게 해서 문적기가 끝났습니다.